어느 순간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숨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해자가 숨어야지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됐고 추잡한 일이라는 거를 가해자가 알고 숨어야지 피해자인 내가 너 잘못이 아니야. 너가 작년 2017년 4월 28일 날 언니를 찾아왔던 게 결코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정말 너 생각이 맞았어. 우리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렵게 피디수첩의 문을 두드린 피해자는 40여 명에 이릅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종교계, 정치권, 문화예술계, 피해자는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렵다는 20대부터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는 4, 50대까지 그들은 저마다의 고통을 짊어지고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진짜 여기다가 전화를 한 거거든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믿어주겠지라는 생각에 너무 억울해. 정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내 말을 100%다. 내가 했던 그 일이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걸 단 한 명이라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어쩌면 다시 떠올리기 싫을 끔찍한 기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들고 과장님 방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과장님이 문 잠그고 들어오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일어났는데 하체를 아예 다 벗은 상태였어요. 너를 성노예로 만들고 싶다.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싶다. 자궁을 다 헤집어 놓고 싶다.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냥 뭐 주무르고 만지고 저를 마치 자기 무슨 놀이개 마냥 막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판사분이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오늘은 네가 내 여자친구야? 그 멘트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 말은 여자친구를 늘 공급해줬던 거죠. 이들은 직장의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또 다른 고통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라는 식의 반응이었고 뭐가 문제냐 너는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무리를 일으켰고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까 그리고 공동체가 너 때문에 흐트러졌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1년간의 회의를 연 거죠. 사건 대비 회의를 열어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성폭력 사건이 아니다. 가해자는 피해 호소인에게 코가 깬 것이다. 나도 코 깰까 봐 무섭다. 너는 신뢰를 잃은 직원이다. 회사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혼자 따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유리로 된 방? 네. 같은 곳이요? 네. 혼자 계셨다고요? 네. 저는 그곳을 유리 감옥이라 불렀어요. 책상이 정중앙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제 앞과 제 옆이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뭘 하는지. 저는 혼자 앉아 있고요.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느낌이었어요. 미투 그 후 우리는 이 피해자들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먼저 PD수첩을 찾아와 힘든 고백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만난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절실하게 외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 보호였습니다. 이들의 호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7년에 접수된 359명의 성희롱 피해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6명이 피해 사실을 밝힌 뒤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조직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집단 따돌림, 업무 배제, 해고에 이르기까지.
힘든 고백 뒤에 찾아온 건 2차 피해라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지난 2월 초 PD수첩 제작진을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망설임 끝에 인터뷰를 결심했습니다. 단원들이 겪은 피해는 무려 15년 동안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부각주의를 정복해야 된다. 근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고맙다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하면서 어깨를 잡으시면서 어깨가 어깨를 잡아갖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가슴 겨드랑이 사이로 손이 들어오더니 가슴을 한번 꼭 누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저기 한 발이 더 들어오라는 데가 좀 이제 들어갔더니 문을 갑자기 닫더니 피해자들은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었습니다. 여성 단원 31명 가운데 12명이 비슷한 피해를 겪은 겁니다. 이들이 지목한 가해자는 단 한 사람. 70을 앞둔 예술감독 조모 씨였습니다. 두 도시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아마도 천안시 문화위상을 또 한 번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용가 누구의 밑에서 그 사람은 춤추기 전에 자유행위를 한다. 그걸 다 느끼고 나서 그걸 춤으로 표현한다.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가까이 가겠어. 감독의 추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원들이 집에 있을 때도 연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저쪽에서 뭐 컴퓨터 만지는 상황에서도 조용한 데로 가서 자기 전화 좀 받으라고 그래서 안방 같이 중요한 말 하실 건가 그 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지금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1인자였던 조 씨는 단원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그를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그분이 안 같았어요. 그리고 저기 다른 단원들은 왕 밑에 신하 같았어. 계속 위협을 가하거나 뭐 아니면 자기가 뭐 절고이기를 요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줄을 서게끔. 그냥 생사 여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 자르면 3명 젊은 사람들 더 고용시킬 수 있어.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피해 단원들. 피해자가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성추행 사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난 피해자만 12명. 예술감독의 폭언과 비리를 포함해 호소문을 작성했습니다. 27장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을 관리하던 천안시청에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예술감독 조 씨와 가까운 악단 관계자에게 피해자 신원이 노출됐습니다. 공연 간 단원 중에 한 명이 문건을 본 듯한
뉘앙스로 귀에다 대고 너부터 고소할 거다. 누군지 넌지 모를 거 같냐. 예술 감독이 너부터 아마 고소할 것이다.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렸고 가해자인 예술 감독을 감싸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그렇게 따져 계시는 건데 그게 무슨 성추행 성희롱이냐? 너희 때문에 왜 우리 아빠는 명예를 실추시키냐? 저희 단원들의 시선과 말투와 눈빛 뭐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그렇게 소리도 지르고 뭐 더럽다. 같은 단원들이 하는 행동들이 정말 더 큰 상처를 받게 됐죠. 엘리베이터 우리가 타려고 그러면 막 닫힌 버튼 막 누르고 진짜 그 정도로 유치했어요. 당시 시청은 예술감독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 단원이 아닌 예술감독의 측근만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뭐야 저 총무라든가 이런 거기 뭐 소속 단원 이런 사람들만 조사해서 들어보니까 다 이제 뭐 그런 것이 이제 없다는 식으로 해서 우리로서는 밝혔습니다. 왜 피해 단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던 걸까요? 근데 주장하신 분은 호소문에 다 써 있는 건데 조사해서 물어보면 그 얘기를 똑같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한 거지. 그래서 시간도 없었고. 우리로서는 저는 할 일이 당연히. 피해 단원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이들은 여전히 악단의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 채 지금도 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MBC에서 왔는데요. 네, 혹시 씨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요. 성추행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조사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누구한테 조사 받았는지. 근데 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이거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당시에 조직 문화 안에서 우리가 누구 편을 들겠어요? 상대적으로 권력관계 우위에 있는 사람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말하지 않는 거죠. 괜히 내가 피해자 편에 섰다가 혹시 조직이 잘못 찍혀가지고 나도 불이익을 얻을까 봐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목격자들도 사실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악관현악단 피해자 12명은 결국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재판 결과 예술감독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국악계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었다고 말합니다. 국악계에 이제 같이 오래 같이 있었던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가 가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을 감옥에 보낸 1등 공신인데 네가 어떻게 앞으로 갈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나는 이제 진짜 감압성이 없는 악단을 다녀도 정말 이렇게 정말 쓰레기가 된 느낌이고. 문제 제기를 한 지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남아 있습니다. 피디 수첩이 만난 또 한 명의 피해자 강민주 씨. 2016년 5월 전남 CBS에 PD로 입사했습니다. PD가 돼서 굉장히 기뻤고 잘하고 싶었어요. 좋아했고.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원으로 입사했던 민주 씨는 5개월 후 느닷없이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수습 기간이 끝난 당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밝힌 이유는 채용 요건 부적합. 민주 씨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갑자기 맥락 전후 없이 내가 성기에 뭐가 났는데 자기 성기 얘기를 한참 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국장이나 상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일부러 그러는 건가 또 어떤 날에는 뭐 여직원들 세 사람에 자기 있는데 자기 첫 경험 얘기를 해줘요.
자기께 뭐 잘 섰느니 안 섰느니 남녀관계도 슬로우가 중요해 뭐 잠자리에서도 말이야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아, 국장님 그만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회사 간부들이 성희롱 발언을 할 때 민주 씨는 그러지 말아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종종 해고를 들먹였다고 합니다. 사내에서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돌아오는 말은 이제 당장 해고해도 너는 문제 없는 신분이라 어디 노동청 가서 네가 억울하다고 해도 아무도 안 들어줘. 그리고 너 같은 애 없었다. 너 진짜 이상한 애다. 조직을 시끄럽게 만든다. 또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희롱을 일삼던 간부들 중엔 직원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던 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원들은 민주 씨처럼 나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술 먹었을 때 그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처치일지 모르겠지만 여자인분들은 다 아시겠죠? 불편하다는 거? 발언이 좀 그런 발언을 자주 하셨어요. 좀 아니다 싶은데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거지.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측이 주장하는 강민주 씨의 해고 이유는 채용 요건 부적합. 그 근거 중 하나가 민주 씨의 인사평가서인데 주로 품성,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평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을 할 때 보면 네가 이렇게 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인성이 나쁘다든지 그런 건 전혀 느낀 적이 없었어요. 수업 끝날 때쯤에는 거의 혼자서 진행하기도 하고 일은 잘했어요. 일은 뭐 맡은 바 일은 잘하고요. 제가 봐도 프로그램 진행이나 뭐 이렇게 뭐 섭외를 한 부분이나 이렇게 뭐 멘트 이렇게 작성해서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은 잘했어요. 일적으로는 전 정말 잘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저도 부적합 판결을 받았는지. 그런데 인사평가 담당자가 성희롱 발언으로 민주 씨와 마찰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민주 씨는 본사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느 순간 딱 드는 생각이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숨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해자가 숨어야지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됐고 추잡한 일이라는 거를 가해자가 알고 숨어야지 피해자인 내가 그리고 나는 늘 그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본사는 민주 씨의 요청대로 전남 CBS에서 성희롱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감사 결과 성희롱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CBS에 성희롱 가해자 국장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수습이었던 민주 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던 당사자 또한 인사평가 담당자이기도 했던 국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의도치 않았지만 성희롱 발언의 일부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니, 이거는요. 사태를 겪어서 아무튼 그런 얘기 조심해야 됐다 생각하죠. 나의 농담이나 나의 부적절한 얘가 상처를 줄 수 있구나 라는 것 충분히 지금 느끼고 있고요. 반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희롱과 해고는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평가서는 제가 쓰는 게 맞는 거고 그 평가서를 참고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를 유도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강민주 씨가 그렇게 좀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죠. 내부 직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나서도 계속 뭐 그 후배들한테는 그 보도 제작국 후배들한테는 아마 그런 식으로 주입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민준은 절대 우리랑 같이 갈 사람이 아니다. 본사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이번에는 전남 CBS의 이사가 강민주 씨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너가 그렇게 다 날려버리고 어떻게 돌아오려고 하느냐. 우리는 너 2차, 3차 또 해고해. 또 잘라버려. 그러니까 뭐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가 이겼다 치자. 여기 들어와서 일해줄 수 있겠어? 저는 일할게요. 저는 제 프로그램에 잘못하려고. 뭘 또 잘라?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직장이라 생각하고 직장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 죽였잖아. 고등부장 죽이고, 본부장 죽이고 다 죽였잖아. 근데 말씀 그건 아니시죠, 진짜. 제가 할 아니, 니는 안 했는데 니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남들 1억은 섞어가지고 인내적인 보상하고 이 부분에 일단 끝내자, 이 말이야, 모든 것이. 니가 들어오는 동안 나는 그래도 근무를 못 한다니까. 민주 씨의 복직보다는 가해자인 국장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던 이사. 또다시 해고를 경고한 그를 만났습니다. 수습이 끝나가지고 수습 부적격 판정 받은 경우가 아무리 강민주 씨가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은 맞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근데 또 그런 또 성격자도 그런 성격 소유자도 또 처음이에요. 그 강민주 씨도 난 섭섭하고 나 말을 어쩌면 내가 이런 말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아주 개입적인 사람이고 진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 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희롱이 아닌 절차상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반쪽짜리 심판을 내렸습니다. 앞부분에 사유로 다투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 노동자의 해고에 있어서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검토하고 판단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노동위원회는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성희롱 희롱이다 아니다라고 판단만 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나왔을 텐데 싹 그 부분은 걷어내고 이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판정이 나온 거죠. 복직을 기다리던 민주 씨는 2017년 11월 전남 CBS로부터 두 번째 해고를 당했습니다. 민주 씨는 해고 무효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좋은 선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이 바닥 좁은데 뭐 배장당한다는 말도 워낙 많이 들었고 그게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정말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건 덜 후회하려고 결정한 거였고요. 강민주 씨의 사연이 PD수첩을 통해 방송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CBS 측이 제작진 앞으로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CBS 본사는 강민주 PD를 전남 CBS에 복직시키기로 결정했고 현재 복직 시기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피해 2,190건 가운데 검찰에 기소된 건 단 9건. 가해자 처벌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없게 되면 가해자들은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도리어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하던 가해자들이 뒤돌아서면 성폭력 피해자들을 역고소하는 게 현실입니다. 스튜디오에 이은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흔히 가해자들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면 마치 그 문제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포장해서 이제 주변에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많은 경우에는 증거가 기소를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입증이 좀 불충분해서 불기소를 한다라는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피해자가 무고를 하였다라는 것으로 그 쉽게 인식되는 것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난 피해자들은 실제 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 중심보다는 지나치게 가해자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재판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취지상 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어떤 목적은 중요합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성폭력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가해자에게 이입되거나 가해자를 배려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것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왜 피해자는 한 번 피해를 당했는데 저 사람과 단둘이 계속 술을 먹나? 왜 한 번 피해를 입었는데 저 사람과 노래방에 단둘이 갔나? 이런 것들을 그 피해자에 대한 의심의 잣대로 그 적용을 합니다. 업무상 위력이 있는 관계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좀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에는 피해자,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있습니다. 만약 직장에서 누군가가 성폭력을 입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을까요? 지난 1월 김해의 한 경찰서 앞에서 벌어진 1인 시위. 그 주인공은 경찰이었습니다. 시위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19년 차 경찰인 임희경 경위였습니다.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표창 받은 겁니다. 기억하기로는 전국에 6명 받은 걸로 기억해요. 수사과에 있을 때도 사건 잘한다는 사건 관련해서 표창을 받았고. 그가 자신이 몸담은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이유를 찾으려면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배 여경이 이제 지구대에 이제 발령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15 여자 경찰관이 작년 4월 28일 날 김해 서부 경찰서에서 실시했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자마자 이제 저한테 면담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갓 경찰이 된 20대 순경이 수시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느냐? 너가 입 벌리고 자는 모습 우리 딸처럼 예쁘네. 우리 딸도 입 벌리고 자는데. 너무 예쁘다. 쳐다봤었단 말이잖아요. 소름이 끼쳤대요. 손을 갖다가 자기 얼굴에 얼마나 차가운지 한번 보자면 자기 얼굴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또 출근하면 자기 손을 그 여경 얼굴에 갖다 대면서 오늘 내 손 안 시려운데 내 손도 한번 봐봐. 가해자는 여순경과 함께 근무하던 선배 경찰이었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3개월 된 15여경 아무 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에 이 내용이 팩트라면 당당하게 신고를 해야 되고 언니가 도와줄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임경희는 매뉴얼대로 진행했습니다. 경찰 내 청문 감사관실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운 겁니다. 비록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으로 인정됐지만 가해 경찰은 징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징계 절차가 끝난 뒤 가해자는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순경에게 성희롱하신 건 사실인가요? 네, 들었을까요? 저기한테 들었는데.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그것에 가면 받으면 이게 사실인가요? 아, 그럼 사실이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까부터 뭐 성희롱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 자꾸 젠더 대결을 몰아가세요? 이게 yes or no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상대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사실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그는 자신이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있고 지금 주거지에서 150km 넘게 떨어져가지고 왕복 3시간 넘는 거리를 해가지고 출퇴근도 못해요. 그래서 원 잡아가지고 생활을 해요. 일단락될 줄 알았던 이 사건의 불똥은 조력자였던 임경희에게로 튀었습니다. 지구대장이 조력자의 신분을 발설했고 피해 순경을 도왔다는 이유로 임경희를 심하게 문책한 겁니다. 먼저 지구대장에게 먼저 보고했다면 청문감사관실에도 알려지지 않았고 이 남자 경찰관을 팀을 바꾸든지
그리고 아니면 다른 조용한 파출소로 보내든지 소문 안 내고 조용하게 끝냈을 건데 너가 그 여경을 도와서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너 때문에 우리 경찰서가 치안 성과가 꼴찌 되겠다. 성범죄가 드러나서. 그때부터 임경희가 성희롱 사건을 조작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를 조력자인 임경희도 겪었습니다. 야야, 임주임 앞에서 다리 만져라. 그러면 너도 좋은 데 간다. 라고 웃으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숨겨 누리서 그렇게 저나 피해 여경이나 다른 팀의 여경들은 꽃뱀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각자 울면서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였어요. 가해 경찰이 지구대를 떠나는 날, 그가 떳떳하다는 듯 글을 남기며 임경희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동료 경찰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피해 여경도 볼 수 있는 메신저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동료들에게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같이 순찰팀에 계셨잖아요. 네, 있어도. 잘 모르겠어서 뭐 같이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저 뭐 할 얘기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화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따로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렵게 만남을 허락한 동료 중 한 사람이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일을 한 거야. 동료로서, 동료고 선배로서 정상적인 일을 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그쪽으로 통을 하면 이 말이지. 내부적으로 이야기했으면 그냥 될 거 아니니까. 뭐 근데 그 조사하게 되니까 이미지는 갑자기 당했어. 임경희가 당한 2차 피해를 조사한 감찰 결과 조력자의 신원을 노출시킨 지구대장도 책임이 있다고 밝혀졌지만 정작 본인은 부정했습니다. 전기 사건을 갖다가 뭐 축소한다는 게 말입니까? 그림. 내 뭔가 안 컸어. 나 당 그 정도 안 큽니다. 그 정도 내 거 정도 이랬고 고임도 없고. 저 지금 두 달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 이 사건이 구분 받았지만 징계는 징계대로 묻지. 내가 다 그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내 그렇다고 지한테 한 번이라도 말이라도 한마디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임경희는 직무유기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방치된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았다며 누군가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이미 경찰 내부에서 경징계로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직무유기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때뜸 제가 꽃뱀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꽃뱀이냐, 제가 성희롱을 아닌 것을 조작을 했다라고. 후배 여경 격려차 손등 한번 툭툭 치고 등 한번 툭툭 친 게 다인데 당신은 그걸 가지고 성희롱이라고 신고하게 했다면서요. 고발 당사자는 다름 아닌 성희롱 가해 경찰이었습니다. 직무유기 고발하셨잖아요. 아니, 사람이 그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허락받고 그걸 해야 되는가요? 알아서 하시고.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그의 말은 진심일까요? 그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임희경 경위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경희에게 실수로 전달된 한 장의 문서. 지방청에 보낼 임경희의 평판 보고서였습니다.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여론만 가득했는데 이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여론을 조작한 겁니다.
안 좋은 여론만, 그게 이제 집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만 지금 그걸 해가지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경인인 혼자만의 독단적으로 그걸 넘겨가지고 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겁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뭐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참 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오.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 청문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아니 그럼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는 아니 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틀리니까 곤란합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맡길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그 작성하신 거는 이 선생님 맞죠? 죄송합니다. 대단히 치졸하고 원시적이고 누구나 성범죄자들이 생각하고 시도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경찰관적인, 경찰관 나온 행동이 전혀 아닌 거죠. 조력자를 그렇게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야 원래 피해자는 나서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를 도와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경찰 조직은 피해자도 조력자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책임질 일이다. 너 도와줄 수 없다. 솔직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쪽팔린다. 쪽팔린다. 이게 경찰이냐. 이게 경찰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경찰이냐. 쪽팔린다. 라고 했습니다. 임경희는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었던 그때 그 순경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너가 작년 2017년 4월 28일 날 언니를 찾아왔던 게 결코 잘못이 아니야. 그거는 정말 너 생각이 맞았어. 멀리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과정이 너무나 험난했지만 정말 너는 그때 제대로 찾아왔어.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 여경에게, 피해 여경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미투 운동이 전 사회로 확산되면서 몇몇 괴물이 문제라거나 기획 혹은 음모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투 운동은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 속에서 그동안 은폐하고 묵인했던 것들이 우리 사회의 실체를 드러낸 겁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 그리고 조직 보호라는 미명 아래 방관했던 결과입니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피해자들은 용기를 냈지만 지금도 두려워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혼자만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투 그 이후 피해자들이 상처받지 않을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PD수첩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